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도한 김 씨. 그와 차량에 동승했던 A 씨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.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재명 대표를 암살 시도한 김 씨. 그는 이전부터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통해 극성보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. 그런 그는 이전부터 민주당 지지자로 위장해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며 따라다녔습니다.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지지자 A씨가 암살 미수범 김씨를 차량에 동승시킨 것인데요. A씨와 김씨가 동승하며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A씨는 봉화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많아 못 받았다고 하더라. 그래서 지지자라면 굳이 사인을 받지 않고 멀리서 바라만 봐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인한테 부탁을 받았기에 꼭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. 그래서 진짜 지지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며 발언했습니다. 그러면서 보통 지지자는 가까이든 멀리서든 보는데 만족하고 사인을 받으려 집착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이어나갔죠. 이 대화를 통해 김 씨는 사인 핑계로 이재명 대표 동선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실행할 준비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. 또 김 씨의 민주당 위장 가입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도 존재했습니다. A 씨가 김 씨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물어보니 잘 모르는 눈치라며 언급했습니다. 민주당 지지자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주요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사실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는 행태인 것이죠. 그리고 차량이 평산마을에 도착하자 김 씨는 명령조로 차를 세워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차량을 태워주면 보통 감사 인사를 남기는데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고 합니다. 이에 A 씨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고 발언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A 씨 그리고 동승자들은 민주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김 씨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 돋고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범행 전 모 종교 신도도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해당 종교는 개신교에서 파생된 것으로 현재 주류 개신교단에서는 이단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파면 팔수록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김 씨에 대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유시민 작가의 현 상황 분석 참고하도록 합시다. 두 번째 긴급 체포된 뭐 60대라고도 하고 70대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 한 개도 없잖아요. 그런데 일단 언론에서는 조력범 이렇게 하고 뭐 법률적으로는 뭐 방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판단하기 어려워요 지금은. 그러니까 경찰이 뭐랄까 이렇게 확 전모를 파악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아 이게 이해가 돼요.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인사상에 불이익을 안 받지. 이해합니다. 나중에 이게 이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지금 그 경찰 수사 라인에 있는 분들이 큰 앙화를 입을 거예요. 그러니까 꼭 녹음해 놓으시고요. 부당한 압력을 받을 때는 증거를 꼭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 나중에 면책이 되거든요. 가장 먼저 나와야 할 이야기는 보통 경찰로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렇게 그렇죠? 얘기하거든요. 네. 보통 큰 사건들은 반드시. 여기서는 혼자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부터 나온 거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알아요? 압수수색도 하기 전부터, 포렌식도 하기 전부터 주변. 그게 말도 안 되는 윤석열 검사 방식인가 봐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강력한 유혹을 느끼나 봐요. 나중에 이게 혹시 잘못되면 이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. 또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나중에.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직간접적으로 경찰관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부당한 압력을 받아서 법에 어긋나게 뭔가를 할 때는 반드시 증거를 남겨놓으시라.